지난주에는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OOTD도 한 번도 안 찍었어요. 아침에 나가면서 너무 정신이 없는 일주일이었는데, 이번 주는 조금 그런 기간이 지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OOTD부터 찍고 나가보려고요.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갈 거예요. 니트는 마르지엘라 제품이고요. 팬츠는 렉토꺼, 그리고 가방은 마르니 마켓백, 그리고 옷보스 쪼리 신고 조금 편안한 느낌으로 나가볼 거예요. 아, 선글라스는 셀린이에요. 다녀오겠습니다. 코인 코드입니다. 날씨가 좋아서 따릉이를 타고 가려고요. 커피 한잔 마시고 바나나 푸딩 맛있어서 사먹을 것도 하나 포장해서 가는 중이에요.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하늘만 찍게 되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입고 외출해 볼게요. 모자는 발렌시아가 거고요. 티셔츠는 자크뮤시 거, 그리고 바지랑 신발 다 발렌시아가예요. 그리고 가방은 이번에 선물 받았던 에코백. 이렇게 입고선 한번 나가볼게요. 티셔츠가 입으려고 하면 마땅히 맨날 입을 게 없어요. 오늘도 구경하려고 예쁜 티 있으면 하나 사갈까 해서 렉토 돌렸어요.
서금마 거랑 제 거 티셔츠 한 개씩 샀어요. 토스트랑 아이스 커피 시켰어요. 여기는 커피 리필 되는 것 같아요. 공주차장에 주차하고 할미안 브런치바 다녀온 건데 다시 돌아가려니 너무 멀게만 느껴지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렇게 입고 외출하려고요. 오늘은 이렇게 입어봤어요. 조금 편안한 느낌? 티셔츠랑 바지 다 렉토고요. 샌들은 마르지엘라 제품이에요. 그리고 가방은 질샌더. 이렇게 입고 한번 나가볼게요. 다녀오겠습니다. 지금 브런치 먹으러 왔어요. 빙봉. 올라가 보겠습니다. 조용하고 좋다. 여기 아침에 오니까 평소 그쵸? 바로 앞에 학교인가? 이게 스케치 그라네? 아니 그냥 테니스장. 아 저 뒤에 거예요. 게이트가 달고나 보다. 아 그때 아니야 이게 아니지. 설마 그때 주식 추천하는 친구 아니야? 지금 100만이잖아. 아 저런 한 분이었어? 저희가 시킨 건 브런치 테이스팅 메뉴예요. 이렇게 꼭 애프터눈 티처럼 나오네요. 예쁘게 나온다. 나도 그래서 그냥 안 하게. 서울 숲에서 공영주차장에 차 세우고 이동 거리가 꽤 있어서 따릉이 빌려서 타고서 돌아다니려고요. 성수역 쪽 오늘 뭐 있나 구경 다닐 거예요. 일단은 어디부터 갈까? 오픈했을 때 한번 왔었는데 LCDC 그 2층 작은 샵들 전에 구경 못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구경해보고 가려고요 오늘.
귀여워서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막상 사면 또 별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서 돌아다니다가 계속 생각나면 살려고요.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성수동에서 폴로 스니커즈 팝업 행사하는 것 같아요. 구경하고 가야겠다. 일반인 말고 인플루언서들만 초청해서 먼저 볼 수 있나 봐요. 안녕. 일반인은 3시부터 구경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3시면 서울을 들리러 가야 돼서 그냥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입고 한번 외출해 보려고요. 얼굴이 크게 나오지? 저는 오늘 이렇게 입었어요. 요거 지난번에 샀던 보테가 베네타 크롭 데님 셔츠고요. 속에 입은 거는 꾸레쥬, 그리고 팬츠는 로에베 피셔맨, 신발은 발렌시아가 파리스 스니커즈. 그리고 오늘 성수 디올 갈 예정이어서 오랜만에 디올 새들백 메고 나가보려고요.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럴 거면 차에다가 자전거에 타서 싣고 다닐까봐. 그거 나는 거 나? 난 비싼 거 사고 싶어서. 그래, 300만원이라면 3,400? 생각해볼게. 이따 허락은 받았으니까 오케이. 디올 카페 성수 거기 가기 전에 배고파서 밥 먹고 가려고 여기 런던? 여기 가보려고요. 가만있어, 어떻게 올라가는 거지?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랑 햄에그 샌드위치, 그리고 저는 홍차 시켰고요. 서브 엄마는 와인 한잔 시켰어요. 낮술. 어제 그래서 카페 왠지 그 점심시간 어느 손님 같았어. 아빠인데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 여기로 애들을 올릴 수가 없잖아. 그치, 그치. 근데 애기가 아직 내 물건 내 돈 전에 디올 성수 생각보다 엄청 크진 않다. 사진만 봤을 때는 엄청 큰 느낌이었는데 실물은 웅장해 보였는데 실물은 조금 아담한 느낌?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고객님이 만약에 바비백을 하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 비엔나 커피 아이스 하나 시켰어요. 디올 구경 끝. 성수동 나온 김에 카페 한 군데 더 보고 갈 거예요. 날이 핫 더워서 유자에드랑 애플 유자 티 시켰어요. 어떤 거 먹을 거예요? 어떤 거 먹을 건지 골라보세요. 빨간 맛을 먹겠습니다. 설마 레드벨벳 그거 말하는 거 아니겠지? 아이돌을 잘 몰라. 나 아이돌을 잘 몰라. 정말 빨간 맛입니까? 맛은 유자맛. 유자맛. 빨간 맛은 잘 안 느껴지는데.